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준비했던 영상은 뭐였죠? 인텔 1세대부터 10세대까지 CPU 성능 비교표를 패스마크 기준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은 당연히 AMD CPU 성능 비교표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패스마크 기준이고요. 표는 이번에는 제가 안 만들었어요. 저희 방 애청자인 육포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인텔 1세대 같은 경우는 2009년도 린필드가 출시가 됐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블룸필드는 한 1, 2년 전에 나오긴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같은 2009년 시작하면 좋겠지만 유포님이 조금 더 여유롭게 잡아주셨네요. 여튼 설명은 그래서 대충 인텔 1세대보다 1, 2년 전 앞선 AMD 제품부터 현세대까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패스마크 기반이기 때문에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고요. 인텔하고 서로 비교해서 보기보다 AMD CPU 성능 변천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가는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페넘 시리즈 아제나 톨리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대충 2007년도쯤에 요 아제나 톨리만 제품이 나왔습니다. 톨리만은 X3라고 명명되고 여기에 X3 뜻은 3코어란 뜻이에요. 아제나 같은 경우에는 리얼 쿼드코어라고 X4 경쟁사 대비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었는데요. 경쟁사의 Q6600을 니네는 리얼 쿼드코어가 아니다, 듀얼코어 두 개 붙여놓은 거 아니냐, 우리는 리얼 쿼드코어다 이러면서 광고했던 게 대충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상 제가 오버클럭을 옛날부터 해왔다 그랬잖아요. Q6600 같은 경우에는 3.6, 뭐 3.4 정도는 쉽게 오버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발열이 좀 높아지긴 했는데 오버가 잘 되니까 좋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아제나나 톨리만은 오버클럭이 거의 안 먹었어요. 아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 2.2, 1.3이라 적혔으니까 얘가 한 2.8, 2.9 정도는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면 좀 큰 폭이 아니냐 했는데 경쟁사 대비는 낮은 클럭이기 때문에 발열도 심하고 성능도 좀 떨어진 제품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다만 이거를 AMD도 아니까 가격을 빠르게 싸게 해줬어요. 그래서 8450을 제가 그 당시 아이온 한다고 두 대를 사서 한 대는 제거 맞추고 한 대는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줬던 기억이 있네요. 제 컴퓨터 산다고 노가다 뛰었는데 여튼 추억의 CPU인데 현재 시점에는 사기에 좋은 CPU는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점수가 100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1000점이면 요새 나오는 셀러론도 3000점은 되거든요. 너무 낮은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뭐 쿼드코어 CPU 싸게 판다고 이거 아직 중국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제나 같은 거 그런 거 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톨리만은 다행히 뭐 중고도 잘 판매를 안 하던데 아제나는 쿼드코어라는 그 상징성 때문에 아예 또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DDR2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용도로도 매우 부적합하거든요. 그래서 한물간 CPU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는 사무용도로도 요새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DDR2라서 좀 불편해요. 하여튼 여러모로 추억의 CPU고 안타까웠던 제품 중에 하나였다 생각을 하네요. 페넘 시리즈 넘어가고 페넘2를 한번 보도록 하죠. 페넘2부터 실질적으로 그 인텔의 1세대 i5, 뭐 i3는 그런 제품하고 경쟁을 했다 보시면 될 거예요. 같은 2009년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데네브나 뭐 헤카 이런 게 훨씬 일찍 나왔습니다. 한 거의 1년 가까이 일찍 나왔어요. 얘는 초에 나왔고 그 인텔 1세대는 말쯤에 나왔거든요. 제품 이름 보면은 옛날에 가성비 따지셨던 분들은 좀 눈에 익은 게 보일 거예요. 550X2 적혀있는 게 듀얼 코인 칼리스토고요. 그리고 X3 적혀있는 애들 얘네가 헤카죠. 헤카고 위에 보면은 자 X4대 있는 애들이 데네브. 참고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DDR2, DDR3 혼용되는 제품들도 있었어요. 이게 그거 넘어가는 시점에 나온 거라서 같은 데네브인데도 DDR2 지원하는 게 있고 뭐 DDR3 지원하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 당시 이제 인텔하고 좀 다른 내장 그래픽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내장 그래픽 성능을 아주 강조하던 라노가 나오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APU라고 불리죠. 이때 저도 속아서 라노를 하나 사긴 샀었는데 많이 실망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라노는 L3 캐시가 없었거든요.
없어가지고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분명히 내장 그래픽은 좋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게임은 그 당시에도 돌릴 수 있을 정도였어요. 막 내장 그래픽 심하게 오버를 해서 쓰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 당시 나오던 초기 게임들 있잖아요. 리니지 이런 거. 그런 건 잘 들어갔단 말이에요. 나도 좋다고 썼었던 기억은 있는데 결국 고사양 게임 할 때는 한계가 걸리더라고요. 보시면 CPU 성능은 차참합니다. 라노 보면은 답도 없고요. 칼리스토 같은 경우에도 뭐 2코어라서 답도 없고 그나마 데네브쯤 돼야 이제 쓸모가 있어집니다. 데네브부터는 2000점이 넘어가니까요. 데네브 블랙 에디션도 내놨었죠. 955부터 블랙 에디션이었어요. 데네브는 수율이 정말 좋은 애들은 뭐 3.8? 3.7까지는 쉽게 오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위에 블랙 에디션 굳이 안 사더라도 충분히 팀캐리해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업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 여기에 960T가 이거 조스마인데 조스마는 그 당시 ACC 기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UCC, ACC라고 불렀었는데 코어 부활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걸 키면은 조반이 될 수 있었어요. 그게 2반 기반이라서 4코어가 6코어로 변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칼리스토도 이거 ACC 키면은 쿼드 코어가 되면서 칼레브라고 불렀죠. 칼레브가 되기도 하고 헤카도 헤네브 이런 식으로 코어 부활이 됐었거든요. 물론 부활하고 난데 정상적으로 동작을 못하는 뿔딱도 있긴 있었는데 대부분 제품이 사실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게 갖고 놀 수 있는 CPU였어요. 물론 성능적으로는 인텔 그때 나오던 i3, i5, i7 이런 애들하고 비교하면은 비슷한 라인업끼리는 밀렸었는데 같은 듀얼키 코어끼리 비교하면은 지고 쿼드코어끼리 비교하면 지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둘째 하고 저렴한 가격에 쿼드코어를 부활시켜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은근히 많이 팔렸습니다. 아직도 사무용도로는 이 정도면은 뭐 쓰기에 불편하지 않은 수준이고요. 불도저로 거하게 갈아엎기 전까지만 해도 이때만 해도 저는 AMD 아직 희망이 있다 생각을 할 때였어요. 여튼 다양한 제품이 나왔고 최근에도 뭐 쿼드코어 수준의 제품들은 쓸만을 하다 사무용도로 그 정도로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하게 한번 말아먹었던 드디어 나옵니다. 불도저 잠베지 시리즈 2011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를 갈고 내놨는데 아 이거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FX4100부터 볼게요. 이게 쿼드코어예요. 쿼드코어인데 이상한데 점수가 2581점입니다 전세대 쿼드코어도 그거보다 점수가 살짝 높았는데요. 맞죠? 자 이거 6코어입니다 6100. 근데 전세대 6코어도 이거보다 점수가 높았다고요. 이게 설계 디자인 자체가 있잖아요. 균일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되나? 가분수? 머리통만 크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말만 쿼드코어고 말만 6코어였지 그 경쟁사에 하이퍼 스레딩이 있는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어요. 특히나 당시에는 멀티코어의 중요성이 크게 두각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대부분 프로그램이 2코어나 1코어 기반이었어요. 4코어 넘어가는 게 거의 없었다고요. 특히 게이밍에서. 그래서 요놈들 힘을 전혀 못 쓰던 시절입니다. 코어당 성능은 비교적 떨어졌거든요. 설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때 진짜 거하게 말아먹었어요. 심지어 떨어지는 성능을 어떻게든 메꿔놓으려고 기본 클럭을 전세대 대비 대폭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압 증가와 발열 증가를 같이 불러일으켰죠. FX 시리즈는 실패작을 봐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뭐 팔병장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실패작이었죠. 이때 AMD가 한번 크게 휘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냈으면 됐는데 미련을 못 버려요. 미련을 못 버리면서 비세라라고 우리는 이제 전성비도 좀 해결하고 클럭도 조금 더 땡겨서 IPC를 올려서 내놨다 하고 나왔습니다. 이때 속아가지고 내가 8100 쓰다가 또 8300으로 갈아탑니다. 등신처럼. 거기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6300까지 샀어요. 이때 아 가격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정신 못 차려 샀습니다. 샀는데 결과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8100
100 쓰다가 제가 갈아탔다 그랬잖아요. 8300이 별 차이가 없어요. 분명히 점수는 많이 올랐어. 눈으로 보기에는. 근데 실제로 게임의 성능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요. 이 점수가 오른 거는 딱 클럭 오른 만큼 올랐어요. IPC는 생각보다 증가폭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다 보니까 욕 마찬가지 얻어먹었죠. 네. 이게 성능폭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조금 넘어요. 10% 조금 넘어서 아, 비약적인 성능 증가라고 할 수가 없고요. 구조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높은 발열과 높은 전력 소모로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일리에 팔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가성비는 있었어요. 이게 끝물쯤에 8300이 새 제품이 89,000원 정도에 팔렸거든요. 10만원도 안 했어요. 뭐 어찌됐든 이거 8코어 제품이잖아요. 8코어 제품인데 10만원도 안 했다고요. 아, 물론 코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튼 갖고 놀기에도 딱히 재밌던 CPU는 아니었고요. 겨울에는 좋았어요. 따뜻했어요. 많이 따뜻했어. 아니, 이 당시에 또 그래도 그나마 조금 AMD를 먹여 살린 제품이 이 트리니티하고 리치랜드입니다. 트리니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라노랑은 이제 좀 세대 격차가 있잖아요. 그다 보니까 CPU 성능은 좀 떨어졌지만 GPU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PU예요. 내장 그래픽이 있는. 비약적으로 상승해서 제가 트리니티도 샀거든요. 이때 스나이퍼 엘리트 1이었나? 그거를 최업으로 돌릴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뛰어난 내장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였어요. 기본적으로 CPU 성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외장 그래픽을 달았을 때 CPU가 제대로 못 버텨준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최소 프레임 방어가 영 떨어졌었죠. 하여튼 이거 두 개로 오랫동안 말아먹었습니다. 아 참 발열 얘기를 꺼냈는데 이 최상위 제품 있죠. FX 9000 시리즈. 요놈 같은 경우에는 기본 쿨러로 뭘 줬는지 알아요? 일체형 수냉 쿨러 줬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상당히 비쌌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기본 쿨러를 일체형 수냉 쿨러 줬는데 일체형 수냉 쿨러 왜 줬을까요? 발열이 심하니까. 그 5기가는 사실상 인텔보다 AMD가 먼저 찍었습니다. 이 당시 이 FX 시리즈로 똥을 싸던 그 당시에 얘가 5기가짜리 제품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가지고 있으면은 골동품으로 혹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제품으로 보여줄 수는 있겠네요. 안타깝게도 저는 중고차를 다 했습니다. 비세라든 잠베지든 트리니티든 여튼 추억의 제품들. 이것 때문에 인텔이 엎어질 뻔했다. 그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여기 있는 애들은 현재 시점에서 중고 사는 거 안 좋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 성능적으로도 너무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은 카베리 고다바리. 이때가 2013년 14년도 이제 14년도 넘어올 때네요. 이때 한 2년 동안 신제품은 AMD는 내놓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설계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1, 2년 만에 해결이 안 된다고요. 오랜 개발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때 신제품 내놓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APU에 주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설계 바꾸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나마 활로를 찾으려고 다른 걸 모색했던 게 APU인 겁니다. 카베리는 괜찮았어요. 제가 썼을 때 저 카베리도 샀거든요. 진짜 제가 호객님입니다. 다 사줬어 이거. 제가 7600하고 7850K 두 개를 샀었는데 이놈이 좀 마음에 들던 게 하이브리드 크파가 가능했어요. 이전 세대도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카베리는 됐던 게 확실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7750이나 뭐 이런 거 꽂아가지고 하이브리드 크파에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네요. CPU 성능은 마찬가지로 좀 불만족스러웠고요. 뭐 CPU 성능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2년 전에 나왔던 그 2반하고도 별 차이가 없는 CPU 성능을 보여줬던 거죠. 아 여기서 A10, A8 이거는 코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장 그래픽의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해뒀었어요. 어쨌든 이 제품들은 사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APU 자체가 그리 판매고가 많은 제품이 아니라서 저도 아마 그 9년 동안 제가 판매를 했잖아요. 그 시기에 이거 10개도 못 판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전히 APU 시리즈로 1년을 더 때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12년도에 파일 드라이버 내놓고 그 뒤에부터 16년도까지 전혀 데스크탑 라인업에서는 신제품이 없었던 거예요. APU를 빼면은 17년도가 되기 전까지요. 공백 기간이 5년이나 됩니다. 5년이나. 이 부스털리지도 거의 안 팔렸어요. 우리 채널 자주 오시는 남기현님 하나 갖고 있긴 하던데 저는 이거 한 개도 못 팔았거든요. 숫자는 막 되게 높아가지고 인텔보다 꼭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랬죠. 오버클럭이 잘 된다는 장점 빼고는 특별한 장점이 없었을 겁니다. 이거 오버 많이 하신 분은 5.0까지 찍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전히 CPU 성능은 떨어지는 편이고요. 한번 봐봐요. 이게 몇 년 전이야. 응? 무려 아니 무려 5년 전에 응? 투반하고 성능이 비슷해. 이거 써먹겠어? APU라는 점 빼고는 장점이 없는 거죠. 암만 내장 그래픽이 성능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실제 CPU 성능이 떨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불편하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히 사무용도로 쓰더라도. 이때까지만 해도 AMD는 사실상 인텔한테 먹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대충 이 시기까지가 인텔의 요 중간에 끊는 요 시기까지가 인텔의 1세대부터 7세대까지입니다. 인텔이 왜 성능을 그동안 안 올렸었겠어요? 잘 보세요. AMD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신제품도 없었고 경쟁사가 이렇게 힘을 못 쓰면은 결국 독과점 기업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힘을 숨깁니다. 최대한 기존에 쓰던 그대로 있거든 내놓는 거죠. 설계비 아끼고 생산비용 아끼고 그런 거예요. 여튼 드디어 2017년이 오면서 얘들이 좀 나아져요. 라이젠 시리즈를 내놨어요. 라이젠 시리즈 딱 보면은 일단 같은 출발선에 있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맞죠? 차이가 확 벌어져요. 물론 1000 시리즈는 게임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욕을 많이 먹긴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멀티스레드 성능은 확실히 올랐고요. 굳이 멀티스레드 성능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데네보랑 비슷한 IPC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클럭당 성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불도저 시리즈만 해도 구조적 문제 때문에 동일 클럭에 그 자기 옛날에 나는 데네버한테도 밀렸거든요. 근데 이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라이젠 시리즈로 넘어오고 난 뒤에부터 그 문제는 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렴한 가격에 8코어 16스레드 제품을 내놨던 거죠. 멀티스레드 강점을 막 강과하면서 열심히 싼 가격에 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마 이거 첫 났을 때마다 아직 적자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1세대 별로 팔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인텔이 한 20, 30대 팔아야 한 개쯤 팔렸던 것 같아요. 그나마 가성비 라인업인 1600X하고 1600이 종종 나갔었는데 저거 가지고 이제 게이밍 PC를 맞추고 자주 듣던 말이 그거예요. 사장님 이거 새 컴퓨터인데 게임이 좀 끊겨요 라는 얘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이때는 게이밍 성능은 한참 떨어질 때예요. 욕을 좀 많이 먹던 시죠. 게이밍 성능은. 하지만 멀티 성능이 필요할 때는 그래도 준수한 멀티 성능을 보여줄 때 이거 칸 하나당 1000점 차이거든요. 그럼 칸이 지금 몇 개나 늘어난 거예요? 여 앞에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까지밖에 차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한 라인업에서도 이래 많은 칸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쯤이 이제 인텔이 7세대에서 8세대 넘어가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갑자기 6코어 제품을 내놔요. 쭉 4코어로 1세대부터 7세대까지 버티다가 6코어 11스레드 제품 8700을 내놓습니다. 경쟁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일단 1세대 설명은 대충 하고 라이젠 2세대 안 보죠. 피나클리치 그리고 피카소. 3200, 3400은 내장 그래픽이 있는 APU고요. 얘네들은 비교적 좀 늦게 나왔습니다. 먼저 출시된 것들은 뭐 2600, 2600X, 2700, 2700X 이런 놈들이 먼저 출시가 되었죠. 비교적 싱글 코어 성능이 올라갔어요. IPC가 아마 17% 가까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해요. 아니지, IPC가 아니라 코어당 성능이 17%고 IPC는 그만큼 안 올랐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오면서 게임의 성능이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많이는 아니에요. 조금 나아졌어. IPC가 증가를 했으니까 그 기본 클럭도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게이밍에서는 좀 불편함을 보여주는 낮은 프레임이 나왔었고요. 평균 프레임은 그나마 어느 정도 따라왔는데 최소 프레임 유지를 잘 못했어요. 이건 구조적 문제 때문이에요. 인피니트 패브릭 메모리 컨트롤러하고 1:1 동기화가 돼 있어요. 이때만 해도 풀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클럭 메모리 오버가 조금 어려운 편이었고요. 얘네들 메모리 오버 잘해봤자 보통 3200 정도 하고 쓰셨을 거예요, 2000 시리즈. 그래서 게이밍 성능도 잘 안 나오고,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작업용도로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듣긴 들었어요. 렌더링, 인코딩에 한해서만요.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안 팔리면 꾸준히 가격을 내려줍니다. 인텔은 별로 초기가에서 크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꾸준히 가격을 내려줬기 때문에 은근슬쩍 그래도 좀 팔았어요. 2000 시리즈는 아마 인텔이 한 10대 나갈 때 한 대? 아니다, 20대 나갈 때 한 대? 한 0.5에서 한 대 좀 팔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 또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또 한번 비약적인 성능 증가가 있죠. 라이젠 3000 시리즈입니다. 젠2. 여기까지는 젠 플러스라고 그래요. 이 젠2 같은 경우에는 코어가 CPU 하나당 16코어까지 붙게 되었어요. 메뉴에 있는 390X가 16코어고요. 요 밑에 있는 3900은 12코어. 그리고 3800이 8코어죠. 2700X까지만 해도 최상위 제품이 8코어거든요. 스레드 리퍼가 아닌 이상. 그래서 보시다시피 얘네 지금 캐시도 두 배로 뻥튀기 됐고 IPC도 많이 올랐고 심지어 클럭까지 올랐어요. 모든 면에서 대폭 성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게임의 성능도 이제는 인텔하고 4% 5% 내외로 근접하기 시작했고요. 확실히 이제는 쓸만한 CPU가 된 겁니다. 당연히 점유율에서 지고 있었던 AMD는 가격도 싸게 내놨습니다. 이게 얘네는 아이오다이하고 이제 코어하고 따로 분리된 제품이기 때문에 생산 원가 자체가 인텔 대비 한 30% 가까이 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거 분리했기 때문에 인텔의 림버스와 달리 캐시 공유가 어려워져서 게임 성능이 좀 떨어졌었는데요. 그거는 캐시를 두 배로 때려박으면서 해결을 해버렸고요. 뭐 이거는 현세대 지금 팔리고 있는 거니까 제품의 성능과 특징이 어떤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칸수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요. 코어 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패스마크 기준이잖아요. 패스마크는 멀티 성능 측정이 꽤나 잘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성능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보일 수가 있어요. 대충 멀티 성능 기준을 보면은 10900이 이쯤에 위치할 거예요. 이쯤에 요 그래프 안쯤에 위치할 겁니다. 3900X 대비 조금 떨어지는 수준, 멀티 성능이. 물론 싱글코어 성능은 걔가 훨씬 뛰어나긴 한데 싱글코어 성능은 3950X도 이기죠. 근데 패스마크 멀티스레드 성능 기준으로는 10900이 이쯤에 오니까 상징적으로나마 멀티 성능은 확실히 인텔을 이겼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AMD의 변천사는 생각보다 좀 짧아요. 똥 싼 기간이 길고 그동안 제품을 안 내놨거든요. 대충 5년? 5년 가까이 제품을 안 내놨으니까 설명할 게 생각보다 좀 짧았네요. 어때요? 보시는데 재밌었나요? 인텔하고 비교를 왜 안 해주냐 혹시 물어보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패스마크 기준으로 보면은 정확한 평가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사실 복합적으로 게이밍 성능, 싱글 코어 성능, 그리고 멀티 스레드 성능 이런 걸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제가 지금 매달 올려주는 CPU 가성비 비교표 있죠? 그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나 중고로 구매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AMD만큼은 사실상 중고를 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2000 시리즈까지 싹 다 빼버리세요. 중고로 사기 좀 애매합니다. 워낙 3000 시리즈하고 차이도 클 뿐더러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AMD는 참 오랜 기간 동안 그냥 재활용밖에 안 했어요. 새로 그 아키텍처를 갈아엎고 개발할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쓸만한 거는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 3000 시리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구매 좀 싸다고 자꾸 1000 시리즈나 2000 시리즈 사신 분 좀 보이는데 별로 추천할 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유저들이
렌더링 인코딩을 하진 않잖아요. 게이밍 용도 쓰거나 간단한 사무용으로 쓰거나 간단한 작업용 멀티 성능이 그리 필요하지 않는 용으로 사용을 하시니까요. 다만 혹시나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하시는 분들만, 그리고 렌더링 인코딩 하시는 분들만 2000 시리즈 정도는 중고로 사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언급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아마 기대하시던 3900, 3800, 3600 XT 영상으로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만 신성 좀 물러나고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